버블톡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Don't Cry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게 인연이 닿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치고 환장해버리겠어 진짜. 더 크로스의 락스피릿을 한 번 더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깐요 오늘 김경환 선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 와! 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네, 아, 어서오세요. 혹시나 모르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항상 무대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요. 뭐 네. 감히 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락발라드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룹 더 크로스의 이제는 명예보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완전 팬이에요. 아이고. 근데 오셨는데 이제 저희가 막 와 으쌰으쌰 막 방송 열심히 해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아이고 피곤하다 이러셔가지고 이건 나이가 아재야. 피곤해. 많이 피곤해. 아, 오늘 컨디션 안, 괜찮으신가요? 네. 방송 바로 직전에 네. 그 충북 청주에 그 아, 스케줄 다녀와가지고 이야 말해. 와 이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장난 아니네. 와 혹시 제 유튜브에 돈크라이를 보셨습니까? 아, 봤죠. 어.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시게 되신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보다가 보죠. 폰도 떨어뜨려서 맞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보다가 네. 이제 연관 영상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평소에도 이제 디아님 영상들 커버 영상들 이렇게 보곤 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올라온 걸 보고 돈크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네. 애정을 가지고 보게. 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아, 그게 아니에요. 하찮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게 솔직히 쉽지 하찮다니. 하찮은 건 난데. 아니에요. 근데 인연이 돼서 네네네. 저희 방송에 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쌩얼이세요. 심하게. 심하게. 야 잡티 다 봐라. 아니. 아 이게 깨끗하셔가지고 네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결혼식 축가가 두 개 이거 두 개나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결혼식 축가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네. SNS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SNS 페이스북 메시지 통해서도 이렇게 스케줄만 맞으면은 네 저는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도 한번 해봤다. 뭐 무슨 행사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저를 잘 아시는 팬분들은 네네. 뭐 잘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완전 뭔지 알아요. 네 저는 뭐 무대 잘 그런 거 안 가리고 네 근데 심지어 막 노래들이 되게 높잖아요. 많이 높죠. 그러면 좀 약간 부담되지 않으세요? 네 컨디션 안 좋으면은 네, 부담 많이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한 몸이 아니라 이 한 목 다 바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존경합니다. 지금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끝나. 네, 이제.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어, 이 노래는 그로스 정규 1집의 후속곡이에요. 그 당신을 위하여라는 노래입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네. 1집 이제 보컬 김혁건 씨께서 아무래도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네. 네, 1집의 주요 곡들을 이렇게 편하게 부르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아.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또 이제 그쵸, 또 그쵸. 김혁건 씨도 더 열심히 좀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열심히 불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을 위하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이 있기에 그대 지나치는 짧은 순간마저 나는 그대 위에 걷고 있죠. 마음은 어두워 눈빛으로도 전할 수 없었을 뿐 자기 어깨 위에 손을 얹어 그대를 감싸안으며 그대 안에서 머물고 싶어 나에겐 날까지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 너무 이렇게 잘하시면은 실제로 들으니까 허, 고마워요. 네, 그 이 마이크가 못 담아.